자, 우리 HTML에다가 뭘할 거냐면은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어디 갔나? 자, 여기다가 사용자 입력 받아볼게요. input type은 텍스트 하고요. id t1 value는 60, 50 이렇게 하고요.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사용자 입력, 원래는 폼 태그로 변경해서 전송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전송하진 않을 거니까. 자, 이거 뭐예요?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박스. 얘는 버튼이고. 그래서 여기 value 50 하면 여기 50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버튼 클릭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얘 클릭하면은 뭐 얘를 50 메시지 박스 띄워주고 요거 읽어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을 변경하고 그런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변수에다가 요 값을 읽어와 볼게요. 우리 예전에 document, value 하고요. 여기다가 값을 저장해 볼게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요 t1의 값을 읽어올 거니까 t1 하면 됐고요. 예전에 .innerHTML, innerText 배웠죠? 사용자 입력을 받아오려면 value 해야 돼요. value 끝이에요. 그러면은 value가 뭐가 되겠어요? 이 상태로 실행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50 들어가 있죠? 이게 에러나네? F12 눌러가지고 에러 메시지 봅시다. 에러 메시지가 없네. 아, 아무것도 안 했네. 자, 찍어봅시다. alert value. 이거 찍어야지 나오겠죠? 자, 다시 실행해가지고 5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값을 변경하면
변경된 값이 찍히죠. 이 뭐라고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값을 변경해 봅시다. 이거 읽어오는 거고, 변경 이만큼 복사해다 쓸까요? 한번 읽어온 다음에 0으로 세팅해 줍시다. 그러면은 읽어오고 alert으로 읽어온 값을 보여주고 이렇게 0으로 세팅할 거야. 자, 이해됐어요? 됐으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50. 0으로 세팅됐죠? 23. 0으로 세팅됐죠? 이해됐어요? 지금 한 3개 가르쳐 줬어요. document.getElementById inner text inner html.value 3개가 다예요. 사용자 입력 처리하고 우리가 쓸 건 3개가 다예요. value는 사용자 입력을 읽어오는 거고 inner text는 텍스트를 읽어오는 거고 inner html은 html을 읽어오는 거고. 이해돼요? 어제 했어요? 자, 클릭할 때마다 10씩 증가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걸로 이렇게 해봤어요. 중요한 건 얘가 문자열이어서 숫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에 더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문자열이어서 계속 더해지지 않고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 확인해 봅시다. 자, 한 김에 우리 이것도 해봅시다. 여기다 피태그하고 피태그 안에다가 아이디 콘솔 해가지고 두 가지 한번 써봅시다. 콘솔에 텍스트 넣는 방법, HTML 태그 넣는 방법.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도큐먼트.getElementById 콘솔.inner 텍스트는 다음 줄에 쓸까?는 뭐 넣고 싶은 넣으면 거 넣으면 되죠. 뭐가 보기 좋나? 그냥 비 할게요. 비 진하게. 콘솔이란 문자열을 찍어볼게요. 이거 콘솔 원하고 그 콘솔 하나 더 만듭시다. 콘솔 1, 콘솔 2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에는 콘솔 1 비태그 텍스트로 넣고요. 두 번째는 이에다가 넣는데 HTML로 넣어 봅시다. 넣는데 여기는 플러스도 추가해 봅시다. 뭐 요거 하면은 뭐 차이를 좀알수 있겠죠?
요것만 딱 알면은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값 읽어오는 건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요것만 딱 아시면. 쉬는 시간이네. 자, 쉽시다. 실행 확인해 보시고 쉬세요. 얘는 계속 누적되죠? HTML, 위에 텍스트는 그냥 문자로 들어가고, 얘는 이거 들어가고. 그 차이죠? 자, 확인하고 쉬세요.
짬. 열어 놓은 게 어디 갔네. 자, 우리 시간 우리 잡아할 때 시간 계산 해줬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우리 여기다가 사용자 입력 중에 시간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